그리고 뭔가 그 텐트 종류도 있잖아요. 히피 텐트라고 하죠? 히피 텐트를 해야 간지인 것 같아. 유튜브 찍는 거 보면은 되게 뚝딱뚝딱 하는 것처럼 보이네, 자막에. 오늘은 2시간 만에 설치했어요. 꽤 빨리 끝났죠? 이런 자막 보고 잉? 4부 유머 글 읽기. 복싱 선수의 거리 감각. 와! 와, 오, 방금 피한 건 진짜 신기하다. 캠핑장 대참사. 아, 아 밖에서 보여? 아, 이거 밖에서도 비쳐요? 오늘 치킨 파티다. 아니, 아니, 캠핑 좋아하시는 분. 나 님들한테 캠핑 용품 추천받고 싶어. 요즘 제가 여자 솔로 캠퍼들 유튜브 엄청 많이 보거든요. 그래서 너무 해보고 싶은 거야. 솔로는 좀 많이 우리 엄마도 안 된다고 난리칠 것 같아서 초반에는 그래도 뭐 가족이랑 친구들이랑 좀 다녀보지 않을까? 근데 약간 그거 알죠? 캠핑 가서 가스 버너 말고 화목난로 그 나무로 불 하고 싶어. 화목난로를 써야 그 진짜 낭만인 것 같아요. 할 수 있을까? 대충 그래서 새벽에 꽂혀가지고 막 알아봤어. 진짜 최소 금액으로 맞추면 100만 원이잖아요? 이게 나는 그리고 또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왠지 텐트를 쳤으면은 잠을 자고 와야 될 것 같은 거야. 침낭 밑에 깔고 자야 할 거. 침낭 깔고 자야 할 거. 화목난로. 근데 이런 생각을 하니까 차가 없는 거예요. 이런 걸 들고 여행을 가려면 차가 있어야 되는데 차가 없는 거야. 캠핑용품 알아보다 차까지 사게 생겼구나. 근데 캠핑 유튜버들 보면 다 SUV를 몰고 다니더라고. 캠핑 좋아하면 SUV가 무조건 답이야? 그리고 뭔가 그 화목난로를 보니까 텐트 종류도 있잖아요. 히피 텐트라고 하죠? 히피 텐트를 해야 간지인 것 같아. 존나 무거워. 딱 이렇게 히피 텐트에 화목난로 딱 이렇게 하고 침낭에 딱 누워서 이렇게 노숙하는 게 진짜 낭만인 것 같아요. 그냥 노숙 아님 비슷하죠. 아니, 난 이게 너무 감성이 있어 보여. 진짜 땅덩어리에 히피 텐트 하나 세우고 화목난로 딱 하고 화목난로 위에서 라면 끓여 먹고. 일단 보내줘. 없애. 이게 너무 감성이지 않아? 이게 너무 감성이지 않아요? 너무 감성이지 않아? 딱 히피 텐트 하나에 조명 하나 설치하고 화목난로 이렇게. 아, 근데 내가 약간 걱정인 점은 제가 추위를 진짜 많이 타거든요? 지금 나 방 온도 29도인데도 지금 베개 안고 있단 말이야. 뭐였지? 뭔 소리야? 뭔 소리지? 뭐지? 뭐였지? 그냥 무조건 된 게 좋아. 캠핑 한 번 가. 추위 많이 타면 캠핑 안 돼요? 그래도 한 번쯤 체험보는 건 추천스. 근데 한번 체험하려면 100만 원이 든단 말이야. 그러면 그냥 대여라는 게 낫나? 한번 대여해보고 와 사람 할 짓이 안 되는구나 하고 이제 그냥 관두면 되는 건가요? 이거 도끼도 도끼랑 망치도 낭만이라고 이거. 고민 오늘도 새벽 날씨 11도인데 감당 가능? 11도? 패딩 입고 자면 되지 않을까? 헐, 와 감성 미쳤다. 와 아니 눈앞에 눈 쌓여있는데 거기서 호빵 먹는다. 대박. 오 저거 언제 치워서 집에 가? 아니 이건 치울 필요가 없잖아. 그냥 아 여행 떠나고 싶다 하면 그냥 포토 달달달달달달달 그냥 끌고 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? 영상으로 보니 이후에 땅 솔캠하고 싶으면 운동 열심히 하자. 그러니까 여자 캠퍼분들 유튜브 찍는 거 보면은 되게 뚝딱뚝딱 하는 것처럼 보이네, 자막에. 휴, 오늘은 2시간 만에 설치했어요. 꽤 빨리 끝났죠? 이런 자막 보고 잉? 포토 꾸미는 거는 뭔가 재밌을 것 같은데? 재밌겠다, 캠프. 고민당. 작년 3월 말에 혼자 낭만에 빠져서 키덕지덕 타박했다가 텐트에서 자렸는데 너무 추워서 밤새 한숨도 못 자고 히피자마자 철수해서 산이 날아가. 아, 저게 나 약간 미래 모습일 것 같은데? 저게 진짜야? 덥고 춥고보다는 지금 벌레 없을 때 가야 돼. 그니까 지금이 딱 캠핑 날씨일 것 같은 거야. 느릇당 글램핑이 최고야. 삼겹살이랑 놀거리만 들고 가면 준비는 안 하고 즐기기만 하고 올 수 있어. 글램핑이 뭐지? 아 아니야, 나는 이걸 원하는 게 아니야. 나는 자연 속에서 화목난로를 떼고 싶다고. 아니야, 난 이런 캠핑을 원하는 게 아니야. 장작에 불 붙이면서 히피 텐트 딱 하나 세워두고 이렇게 침낭에서 이렇게 자보고 싶은 게 로망인데. 나는 화목난로 침낭에서 자야함.
장작을 폐하함. 마트 딱 치고 신랑닭 눕고 딱 샤오미에서 산 만 원짜리 빔 싸가지고 이세돌 캠 막구청에 우비밤 틀어놓는 거지. 캠핑에 대한 욕망이 너무 찼어. 아니 근데 막구청도 며칠 캠핑 알아보고 캠핑 카까지 알아봤잖아. 와꾸님의 캠핑 얘기는 뭔 소리냐? 와꾸님이 한동안 캠핑에 빠져서 맨날 캠핑거리를 했었다가 실제로 한번 다녀왔었다. 그게 전부다. 근데 그 후로 조용해. 한두 번 약간 다녀온 곳 갔더니 그 후로 가고 싶다 그런 얘기를 안 하시더라고요. 느릿땅 텐트 치는 영상부터 가볼까? 포기가 쉬울 거야. 그럴까? 여자 혼자 텐트 치기. 해체하는 게 준에 힘들어 정신 나감. 홀대 끼는 것부터 기절함. 홀대 끼는 것부터 기절한다고? 아니 왜? 그냥 커튼 끼면 커튼 속에 커튼 하듯이 끼면 되는 거. 좀 무거워 보이네? 보이나 봐. 이거 내 현실인 것 같은데. 킹덤 클럽이를 땅 할 수 있을까? 치긴 해도 수학. 절대 못 한다고? 절대까지야? 절대 못 해요? 진짜? 그 정도야? 텐트랑 타프 무게만 40kg 가. 아니 이분이 하면 너무 쉬워 보이는데? 그냥 끼우면 되는 거 아니야? 텐트가 너무 크네. 폴대도 이렇게 너무 많고. 좀 이분들이 좀 어려운 텐트를 썼네. 아니 해본 적 없어서 내가 보기엔 쉬워 보이니까. 뭐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. 결국 해가 져버렸다. 고수재면 어, 나도 이럴 것 같아. 어떡해. 캠핑 치다가 해 져서 그냥 집 가야 되는 거 아니야? 일본에 설계 잘 돼 있는 평지 캠핑장 가야 우유캠 같은 그림 나옴. 잘 생각해. 유로캠에선 쉽게 하던데. 맞아. 유로캠에서도 여자들끼리만 캠핑 가잖아요. 느릿땅 텐트 설치 말고 철수 영상을 한번 보는 건 어떨까? 아, 캠핑 철수 영상? 한 시간 만에 가능해? 안 돼? 안 돼? 이미 머리가 깨지셨군. 중증이야. 이건 이미 손 쓸 수 없어. 근데 유튜브만 봐도 여자 혼자 가시는 분들 다 몇 년 차 캠프 몇 년 차 이런 거더라고. 느리님 조건으로는 이 캠핑이 딱 맞는 것 같아요. 조건으로는 이 캠핑이 맞는. 근데 언제부터 집 밖에 나가서 비좁은 데서 개고생하는 게 감성이 된 거냐?